대야 준비해드릴 거야. 아니야, 눈물 안 난다고. 이건 뭐 처음 드시는구나. 티슈라도 하나 갖고 와야 이건 완전 어렵다. 진짜 오빠. 교수님 속초 분원 가신다면서요? 하여튼 빠르다 빨라. 저도 내려가겠습니다. 뭔 소리야. 쟤 미쳤나봐. 아무리 여자에 미쳐도 야 4년차 되는데. 아니 교육 수련상 불가. 원래 안 되지. 거기 레지던트도 없어서 치프 자리 놓고 갈 것 아니야. 레지던트 4년차에 누가 병원을 옮기니? 병원 옮길 수가 있어? 나는 1년 너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야. 제가 결정해요. 뭔 소리야 저게. 네 인생은 야 니네 엄마가 지금 나 지금 아들 엄마. 엄마가 보면 아주 그냥 수술방 내려갔다고 해서 가보겠습니다. 볼 때리네. 전공의 할 때 막 전학가듯이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거기에서 옮기고 싶으면 그만두고 맞아. 그 다른 병원에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 맞아. 거잖아요. 병원에 문제가 있으면 중간 연차로 들어갈 수는 있나? 병원이 없어지면? 되는 병원도 있어요. 비인기과들은 그 앞에 수련을 인정해주고 그 앞에 수련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 네, 안 해주기도 하고. 유언장을 언제 쓰셨죠? 그날 밤에 쓰셨어요? 저는 오히려 벙찌길래 그 여자는 한 절반쯤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나는 예고편부터 몰빵일 줄 알았어. 왜냐면 PD님이 늘 클리셰를 주잖아. 저렇게 꼭 뭔가 문제가 있을 것처럼 맞아, 하는데 문제 없고. 아, 이상해도 그랬잖아. 나 드라마 처음에도 김갑수님이 진짜 맞아, 세상 빌런인 것처럼 막 완전 어둡게 맞아. 이렇게 앉아있게 막 해놓고서는 착한 사람. 거의 하얀 거탑인 줄 알았어요. 그래, 나도 아 역시 이사장들은 저렇게 나오는구나 했는데. 근데 그 이 아버지가 참 그냥 이번 생에 아예 나쁜 사람이 되게 결심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도 되게 나쁜 진짜. 양석형이 여기에서 말한 게 맞다니까. 그 애가 무슨 잘못이야. 맞아, 애가 무슨 잘못이야. 자신을 돌봐줄 간병인.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구정물도 맞았는데. 진짜 재수 없는 인간. 임신까지 시켜놓고 개수려고 앉았네. 진짜. 이거 완전 관자. 이기적인 새끼. 그러니까 정관 수술도 했어야지. 어머님 걸레물 던지실 때부터 저는 아주 어머님 사이다요. 사이다. 나중에 믿어. 저러면 어쩔 거야? 관두고 받을 거야? 나는 근데 양석형처럼 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경영을 못 할 것 같아서. 저렇게 내가 말아먹을 것 같잖아. 야 씨 겁나 키워놨는데. 난 대주주로 돈을 조금씩 받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거든? 나는 그냥 놀면서 여기서 뭐 심심하면 봉사활동 좀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맞아. 지금처럼 생계형으로 일 안 해도 되잖아.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내가 갑자기 어떻게 할 줄 아는 그래, 건 사람생각뿐이 없는데. 맞아요. 알 수 없는 게 양석형은 그 전에 승계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사업가 집안은 그런 교육을 그 전에도 틈틈이 한다는 거 같은데. 나는 내가 한 상무 정도 해볼까? 그래 하자. 하자 하면 되지. 그럼요. 하면 되지. 네, 네, 상무로 네. 합시다. 권상무. 권상무 하자. 잘 어울린다. 권상무 와. 나 이사. 홍이사. 홍이사. 홍이사 잘 어울린다. 이사 시켜줘. 저는 진로 산다. 이것도 너무 웃겨. 은혜 받았어. 쟤는 늘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떡져있지? 네, 안정훈입니다. 교수님, 저 응급의학과 배준인데요. 패스트를 소노 보니까 리벌 아세레이션 그레이드 4입니다. 이 드라마 소화 네.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맞아. 응급실에 치세요. 흉부외과도 소화하고 외과도 소화가 있으니까. 발달 좋지 않아서 응급수술 해야 할 것 같아요. 수혈 처방 추가로 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 볼펜으로 머리 말아가지고 여기 비녀처럼 붓기도 하고. 의대 들어왔을 때 저거 하고 있는 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자 형제 없었거든요. 핀이 자꾸 꾸죠. 맞아. 맞아. 머리끈도. 정남이한테 논문 도와달라고 했어? 내가? 국물이 없네. 컵라면 뒤집어. 뭐. 나 왜 내 눈치 겁나 빠르지. 세상에. 그럼 시즌2에는 이어지겠죠? 글쎄. 얘네는 나는 근데 얘네가 안 이어지는 게 이 드라마가 좋았어. 더 싱싱하다가 방치통에 걸려 넘어졌어. 마취과 선생님. 엄마 아빠 엄청 속상하시겠네. 그래, 지금 저거 보고 팔아야 되겠다. 배고파. 밥 먹고 다 장기월 선생님 엄마 아빠도 엄청 속상하시겠다. 야, 이거 보고 자식이 진짜. 자식이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거 아시면. 안정훈 교수가 좀 만난 것도 좀 사주고 그래요. 잘한다. 난 요새 장경원 선생 얼굴을 제일 많이 보고 살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수술 잘 끝나고 아이 잘 회복되면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우리 때는 트레이닝이 진짜 좀 셌잖아. 이렇게 되게 막 하여튼간에 뭐 말씀도 막 하시고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잖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엄마가 알면 진짜 속상하겠다는 생각 한 적 많아. 나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좀 그러셨는데 약간 나도 임신해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 나한테 완전 폭언을 몰빵으로 한 적이 있거든. 환자를 보면서 잘못한 게 아니었어. 나 이거 보면서 되게 그 선생님 생각 많이 했거든. 아 이게 너무 잘해 말을 잘했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니네 엄마 아빠가 알면 진짜 속상하겠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어떻게 힘들게 사는지 이제 엄마 아빠가 정말 속속들이 모르잖아. 사실은 하루에 한 끼 먹었던 적도 되게 많고 다리가 왜 무거워서 진짜 못 걷겠다 싶을 정도로 오래 서 있었던 적도 많잖아. 목말라지면 와싱하는 물 먹고 싶잖아. 걔 안에 이렇게 마지막에 와싱하는 물.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그게 막 혼나고 이러면 집에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 혼난 이야기를 하면 속상해 하시는데 부모님은 사실은 의사 생활을 모르니까 속상만 하시고 해주실 게 없으니까 더 속상하잖아요. 맞아. 동생이 산부인과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왜 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집에 가서 막 쌍욕을 했어야 됐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즐거운 날만 집에 가서 야 그래도 의미 있고 좋은 거야 뭐 이러고 진짜 빡치고 욕 듣고 막 욕받이 하고 막 내가 이렇게 거의 찢기고 먼지처럼 딱 남았을 때 집에 가서 나 나갈래 이 말을 했었으면 동생이 산부인과 한다 했을 때도 부모님께서 다시 생각해봐 그러셨을 텐데 맞아. 비단 우리 의사라는 직업 말고도 딴 사람한테 약간 마음에 남을 만한 인신공격은 진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힘들었다 당직 얘기 막 했더니 또 내가 요새 또 댓글도 되게 열심히 보거든. 댓글에 또 이렇게 남았어. 힘들다고 좀 징징대지 마라. 진짜? 의세들아 이렇게 남겨놨던데. 아 그런 건 지우지 말아 보세요. 너 아프면 이제, 병원에 와라. 이제는 그거 지우지 말고 악플은 악플로 우리한테 대응해요. 악플에 악플 하면 재미에 상담 고정해버리고 우리 악플 나 단 적 있는데 막 그러니까 언니가 혼자 해서 하지 말고 악플에는 악플들로 대응해버리면 의세들아 이랬는데 너 아플 때 인마 병원에 하여튼 오기만 의세보다 진짜 내가 어? 쥐도 아프면 병원에 올 거면서 의세한테 치료받겠네 너는? 진짜 힘든 거를 알아달라는 거는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뭐 누가 뭐래? 그럼 말도 못하냐 내 유튜브에서 왜 와서 보고 내 말이 왜 보고 누구야? 누가 저런 걸 샀어? 지훈 오빠 집 구했어? 그리고 빨리 이사해요. 확실히 얘가 나이가 많긴 많으니까 계속 존댓말 해주고 집에서 잘 자야죠. 전 당직실 좋은데 나도 당직실 좋은데 오빠는 자주 나온다. 안녕하세요. 안녕 시영아 윤보가 네 저녁 사줄게. 가자. 니네 둘은 따로 먹어. 특갈비탄 첫 출시했는데 지금 사람이 많아서 딱 한 테이블 남았다네. 신경외과 예비 전공이 윤복이가 빠져. 아까 실수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 그런 생각까지 탁탁탁 하셨지? 내가 말씀드렸어. 내가 너 좋아한다. 나 여기서 제일 크게 소리 질렀다. 왜? 이렇게. 왜요? 너무 설레잖아. 나 이게 제일 설레던데? 이게 왜 설레요? 난 저렇게 고백 안 하고 싶은데. 완전 설레는데. 그래? 나 받고 싶어 저런 거. 왜요? 왜? 저렇게 말고는 차라리 그럼 밥 먹으러 나가자 우리끼리. 그래 나가서 그럼 하는 건 저기서 찌질하게 저래요? 야 뭐가 찌질해? 그냥 직설적으로 딱 좋지 않아? 또 못 먹잖아. 그러니까요. 나가자. 그래, 내가 사줄게. 그래. 나는 이게 너무 좋았어. 난 이렇게 형님 보고 계신가요? 형님 보고 계세요?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 얘는 밥 혼자 먹어야 되잖아. 다이렉트로. 뭐야 뭐 이렇게. 우리 집이랑 똑같아. 우리 집도 우리 애들한테 문제 있으면 우리 언니 완전 난리라거든. 나 근데 저기에서 시럽 생기너스 한 걸로 바뀌는 걸로 보고 와 또 디테일. 여기에서 나중에 JP가 색깔이 바뀌더라. 하루 이틀 정도는 재우면서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게 할 거예요. 많이 움직이면 애기한테 더 안 좋아서요. 그래서 피곤해하는 얼참 얼굴을. 배우자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부러 재웠다는 거죠 선생님? 네 어머니 아까 저희한테 다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 왔어. 아직 의식이 없다면서요. 지금 깨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
제가 설명할게요. 아기가 많이 아파 중환 자실을 가잖아. 옆에 있을 수가 없잖아.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아, 되게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진짜. 보호자들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근데 어쨌든 중환자 케어를 위해서 맞아, 맞아. 옆에 있을 수는 없고 저렇게 보호자들 다 따라올 때 진짜 많잖아. 평일에 맞아요. 이제 수술 다 하고 설명 다 했는데 주말에 다른 보호자들이 와서 또 물어봐. 맞아요. 맞아. 아니, 아. 근데 차라리 그냥 다시 물어보면 괜찮은데 그런 이제 말기암이나 이렇게 해서 안 좋아지셨을 때 갑자기 이제 그동안 계셨던 보호자랑은 라포도 있으니까 맞아, 맞아. 다 설명했고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으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보호자분이 오셔서 왜 안 되냐 지금까지 맞아. 다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맞아, 맞아. 얘기를 하시면 약간 좀 벙찌는 것 같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해드리는 건 뭐 해드리는데 화를 자꾸 내시니까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신 거냐 맞아, 이렇게 맞아. 하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껏 해왔던 건데 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화상통화로 다 접속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되나? 그냥 녹음을 많이 해가잖아. 시대가 마치지 많이 바뀌긴 대개는 그냥 이렇게 계속 말을 이렇게 술술술 뱉는데 이렇게 녹음을 하면 한 약간 번 이렇게 한 바퀴 생각하고 돌긴 해. 뭐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없어도 맞아, 앞뒷자로 맞아, 편집하면 맞아. 진짜 악의적이면 맞아 앞뒷자로 이런 날이 제일 힘들잖아. 그러니까 POD 1일째 0일에서 1일째 딱 그때가 제일 힘들잖아. 가장 잘 봐야 될 때 맞아. 논문 수고 언니 지적했더니 지금 논문 하시잖아. 그러니까 논문 언제 써? 그 리뷰를 보고 또 반영을 하셨나요? 바로 반영. 미리 찍었을 텐데. 출마 소식이 너 좋아하나 봐. 밖에서 따로 만나서 잘 이야기했어. 못할 것 같은데 연애를 지금 저 양석현님 복잡한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제대로 못해. 친구가 있어. 맞아. 너무 재밌게 놀지. 얘네 만약에 다 결혼했으면 아, 심심했을 수도 맞아. 있는데 막 다 결혼하고 애 때문에 못 가. 막 이런 다섯 명이 다 잘 노니까 여기에서 정경호 배우님이 핏이 정말 머리 요만한데 쭉. 와. 세상에 저런 코트. 코트 그러니까 너무 예쁘지. 아니 은근실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이걸 어떤 리뷰에서는 그게 빨간색과 뭐 파란색과 화살표 방향을 사랑의 그 진행 방향으로 표시한다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얘 늘 시큐리티 속에서 계속 하시고 여기 이용 계속 앞에 있는데 아 뭐 119는 안 들어온 날도 있을 수 있지만 시큐리티가 그 시큐리티가 없네, 늘 계시잖아. 아니 나는 저러면 아씨 누구야 이익준 올까? 그러니까 나도 헷갈리잖아. 우리 남편 계속 지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나도 올까봐 얼마. 왠지 수사진이 그렇게 나올 것만 같아. 그러니까 다 지나가면서 간호사들도 보고 학생들도 맞아. 보고. 병원은 정말 조심해야 그래, 돼. 진짜. 불 꺼진 데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저기에서 하다가 아니 비밀 연애하면서 저기 저러시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여기 까만 데라도 가지. 그러니까. 폐합병증은 없어서 다시 기관삭과는 안 하고 정말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정말 소아과 선생님 좀 얘기하자. 피검사 결과도 나쁘지 않은데 너무 신기해. 이대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봐. 신기하지? 난 저거 보고 지현이 지금 아이한테 있어? 태어나면 선생님이 첫걸음 신고 사줄게. 저래야지만 소아과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맞아. 근데 저는 애 낳고 나니까 좀 되는 것 같아. 오늘도 이렇게 애가 딱 보호자가 아니죠. 그냥 같이 따라왔는데 애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야. 공주병에 빠졌다는데 지금 딱 저 애가 제 애가 보는데 갑자기 막 레디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 애가 지금 빠졌거든요. 그냥 갑자기 딸이 너무 보고 싶으면서 아, 막 그치 이렇게. 우리 애 같지. 우리 애는 요새 공룡만 얘기해. 너는 기가노토사우루스 어떻게 생겼냐? 기가노토사우루스 기가노토사우루스 들지도 못한 막 그런 거 얘기하고 공룡이 완전 빠져버려. 너무 반지 그렇게 해요. 엄마는 레보노 게스트레레 대가야 이렇게 레토노 게스트레레 아니야 약간 아마. 이름 비슷한데? 그간 추적 검사 결과도 괜찮았잖아요. 성상세포종 자체가 재발 가능성이 있는 종양이라 추가적으로 수술과 방사선, 항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환자분이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뭘 생각해? 생각 좀 해보고 저렇게 가면은 갔다가 오세요라고 하세요? 아니면 LN 잡아드릴 테니까 오실 마음이 있으면 오세요라고 하세요? 갔다 오라고. 갔다 오라고? 오라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보내지. 생각해보시고 오세요. 우리 외삼촌이 저렇게 돌아가셨어. 폐암이었는데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하고 진짜 고생하셨거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뇌 전이가 됐어. 그래서 이제 막 서울대병원에 이제 그 내가 그때 이제 그 감마나이프 하려고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우리 외삼촌이 엄마한테 안 하겠다. 엄마랑 나는 이제 무조건 해라 해야 그래도 된다 그랬는데 삼촌이 엄마한테 이제 한마디 딱 했지.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고생한지 누나 몰라? 이렇게 얘기해서 엄마가 바로 그냥 그거를 했으면 조금 더 사셨겠지만 저 마음이 이해는 되더라.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실 끝이 없잖아. 만약에 또 재발하고 방사선하고 항암하고 사실 항암하는 것도 쉽지 않고 방사선도 쉽지 않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족들이 포기가 안 되니까 그치. 나도 재발했다 그러면 당장 수술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자체가 되게 예후가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전 재발 확인하러 검사를 안 갈 것 같아. 그냥 검사 겁나 잘 갈 것 같은데? 그날 맞춰가지고 딱딱 그 외래 재발 검사까지는 해야지. 근데 이제 재발이 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 재발. 전 암이 3기 4기면 치료를 받을지가 늘 고민이야. 나도. 안 받는 쪽을 늘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건 또 알 수 없어. 내 상황이랑 또 다르잖아. 자신 있잖아 일단. 애가 애 나이를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뭐 하여튼 쉽지 않지. 빨리 20살 돼서 시집 장가 보내야. 20살에요? 20살도 엄마 보고. 야 20살에 딸내미가 간다면 네가 잘도 보내겠다. 인스타에 보면은 사기병이라고 위암이랑 뭐 난소암이랑 같이 있는 그 그림 그리신 작가님이 한 명 있거든. 아, 난 그분 그림 보면서 맨날 울어. 왜냐면 아니, 그분이 맨날 애 너무 자주 오시는 거예요? 수의 보충 수분 보충 하시는 거. 이거 싫다 내가 지금 오기 시작했어 벌써. 애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살고 싶다고. 다큐멘터리 있잖아. 개개삼. 아니 그거 진짜 스샷만 보고서 아 이건 도저히 못 보겠다. 난 그런 거 진짜 찾아서 보고, 보고 맨날 운다. 그러니까 왜 찾아서? 난 안 봐 그래서 일부러. 맞아. 그리고 너무 슬프더라고. 맞아. 애 있는 엄마들은 다 맞아. 정말 공감이 가는. 맞아. 애 조금만 더 클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고 싶다기보다 너무 궁금하잖아. 나의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컸을까 이런 게 진짜 궁금하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그건 다 보고 싶어.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혜린이 벌써 울렸네. 야 요새 우리 애가 나랑 막 싸울 때 뭐라는 줄 알아? 유튜브에 나온 뭐해? 이렇게 얘기해. 엄마 유튜브에 나온 뭐해? 이렇게 시키가 너는 유튜브 못 나오잖아. 너도 파박이. 지금 우리 애 벌써 그러거든. 자기 찍어서 올려달라고. 맞아 맞아. 우리 애도 그래. 유튜브 찍어줘 이렇게 얘기하고. 책 읽는 거 같이. 아니 아니. 이게 막 이렇게 읽는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하니까 맞아, 맞아. 읽어서 올려달라고. 마술하는 거 뭐 이런 거 올리고 이거 혼자 진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진짜 웃기더라.